봤는데 골키퍼가 다이빙이 굉장히 느려. 엄청 느려. 그러니까 거의 손이 반응이 안 돼. 그러니까 발이 먼저 나가. 그러면 그런 사람 생각하면 그냥 아 우리가 낮게 깔아차면 되겠지라고 솔직히 쉽게 생각하잖아. 근데 낮게 깔아차는 느낌으로 차지 말고 그냥 골대에 보내면 차. 알겠지? 네. 그냥 골대에 보내면 들어갈 거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차야 돼. 그리고 저 팀에 내가 봤을 때 잘하는 사람 한 두 명 정도밖에 없어. 한두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네랑 비슷하거나 너네보다 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약간 내가 봤을 때 이 한 경기만 뛰는 사람들 있잖아 오늘. 그런 사람들은 좀 약간 오버페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타이트하게 떠줘도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에 약간 좀 죽여놓고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졸업생들은 거진 한 경기만 뛴다고 봐야지. 그 다음 경기 그렇지 안 들어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일단 그거 생각하고 있고 이제 스타팅 말해줄게. 여기 동진이고 여기 성근이 그다음에 찬식이 여기 규현. 너지 규현이지. 그 다음에 상현이 그 다음에 여기 상식이 여기 한순이 여기 경준이 우진이 수영이 이렇게가 선발로 먼저 나갈 거고 수영이는 약간 왼쪽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뛰고 우진이가 약간 안으로 들어올 거야. 약간 들어올 거야. 그래서 경준이가 여기를 커버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만 이렇게 그냥 채워준다라는 느낌으로 플레이해.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수영이가 약간 내려가서 약간 플레이하는 느낌으로. 알겠지? 네. 그래서 이제 상식이가 여기서 이렇게 1-3으로 컨트롤을 하든지 아니면 너도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4로 하든지 그건 너 판단에 알아서 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정적일 거야. 그냥 여기를 네가 애초에 잡아놓고 나머지를 그냥 네가 말처럼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 알겠지? 첫 전반전 10분에 기세 내리면 경기는 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야 돼. 처음에 화이팅도 많이 해야 되고 들어갔을 때 뭔가 숨이 안 터져 있으면 너네가 들어갔을 때 진짜 힘들 거야. 날도 덥고 뭐 경기장 딱 들어갔을 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몸싸움 한번 딱 해봤을 때 밀려버리면 거기서 약간 주눅 확 들어. 대회 안 뛰어본 애들은 그거 확실히 알 거야. 대회 뛰어본 애들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데 안 뛰어본 애들은 딱 하면은 확 얼어.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봤을 때 저쪽에서 재학생 너네들보다도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내가 들어가면 그냥 자신감 있게 해. 자신감 있게 하면 내가 실력이 좀 약간 모자라도 그게 약간 커버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네. 들어갈 때 자신 있게 하고 이번 대회에 솔직히 너네가 생각하는 주전급들 많이 안 나왔잖아. 그치? 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되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단 말이야. 잘 뛰어서 우리가 첫 경기를 잘 잡으면 사실 나머지 경기들 하기가 편하거든. 우리가 저번 대회 때 첫 경기 상대팀 별로 잘하지 않았는데 졌어. 지구 시작해서 되게 어렵게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사실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비긴다는 생각도 하지 마. 이긴다고 생각하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플레이 타이트하게 니네 조절하는 건 내가 밖에서 해줄게. 알겠지? 네. 자, 지금 나가서 뭐 하냐면 여기 부를 때까지 햄스트링이라든가 사타구니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숨이 안 터졌다든가 뭔가 지금 경기에 준비가 안 된 부분 있지?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면 돼. 알겠지? 네. 자기가 햄스트링 아픈 사람은 뭐 정적인 스트레칭 같은 거 해서든 어떻게든 준비해서 부르기 전까지 준비해보자, 오케이? 네. 오케이, 준비하자. 가자. 네.